지나가시면 됩니다.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머니 거기 계시면 안 돼. 죄송합니다. 어르신 지금 영상 찍고 있어서 좀 지나가 주시면, 아니면 앞에 계시든가 하시면 나옵니다 영상에. 어르신 거기 계시면은 영상이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예.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나가시면 돼요. 지나가시면 돼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잠시만. 됐어. 스톱, 스톱. 아. 와, 대단하다. 개 힘들다. 파이팅, 파이팅! 자, 간만에 자기 소개 한 번씩 합시다. 저는 나이가 16살이고요. 키는 177이고요. 몸무게는 55입니다. 키가 177이에요? 네. 어? 한 두 달, 세 달 전에 173 아니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세 달 만에 5cm가 크죠? 비결이 뭡니까? 야식을 많이 먹으면 돼요. 아하, 야식? 야식? 우리 새벽에 자, 소개해 주세요. 우리 고모. 고모. 맞잖아요. 저는 17살이에요. 17살. 이제 고등학생인데 망한 것 같아요. 왜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학교를 가가지고. 아하. 아니 물론 제가 적은 거긴 한데, 제가 적었는데 학교에서 애들 별로 안 가는 학교를 적어서. 학교 어디 갔어요? 해운대 여고예요. 아, 여고를 가면 안 되죠. 예? 남녀공학을 가야죠. 왜요? 그냥 그래요, 제 생각은. 근데 저도 키 컸어요. 아, 얼마나 컸어요? 처음 왔을 때 157이었거든요 네. 지금 163이에요. 와, 진짜 맑았다. 자, 여기는 키 컸어요? 이 사람. 저요, 저 소개, 저 소개해 주세요. 소개. 안녕하세요, 21살 정경호입니다. 키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똑같아요. 안 컸어요. 중3부터? 네. 키는 79cm, 179cm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네, 하겐터. 하겐터 뭐죠? 하겐터 나름 리드 보컬 김현재입니다. 뭐 하실 말씀? 하겐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복근, 네. 복근, 복근 보여주세요. 자, 복근 있나요? 복근 보여주세요. 네, 여기 백숙 하나 넣어놓고. 백숙이 있답니다. 자, 그다음 신이도 소개합시다. 네? 신이. 신이. 안녕하세요. 전 16살 김신희. 동건이랑 동갑인가요? 네. 자, 동갑. 동갑 투샷. 안녕. 진짜 어린데. 자, 어린이들입니다. 신이가 진짜 어려 보인다. 어린이들. 그건 뭐죠? 저희도 이게 동갑이에요. 여기 동갑이에요? 네. 제가 좀 노안이죠. 네. 아, 여기 소개해야죠. 소개 안 했죠. 안녕하세요. 네, 15살 더하기 네? 5 김도현이고요. 뭐라고 다시? 15살 더하기 5. 네. 20살인 김도현이고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래. 화이팅. 네, 많이 봐 주세요. 네. 자, 이 동갑 동갑입니다, 둘이. 아, 20살 동갑 대 16살 동갑. 벌써 저희가 이겼습니다. 벌써 너희가 약간 좀 어둠의 기운이 있다. 여기는 풋풋한 기운이 있고. 여기는. 이미 고일대로 고인 사람들. 고인물들. 자, 저기 또. 저기 최고 고인물. 자, 고인물 보러 갑시다. 고인물. 최고 고인물. 고인물 보러 갑시다. 저희 고인물 취재 나왔어요. 제가 얕은 고인물. 고인물이요? 얕은 고인물. 고인물. 동건이랑 저희 비교해가지고. 자, 여기 고인물 소개해주세요. 증발. 네. 증발. 나 몇 살이냐? 28. 뭐 잘하네, 너희. 28살 마청 하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 소개. 동생이 친동생. 안녕하십니까. 친동생이에요. 제 막내 탈출한 18살 김현수입니다. 친동생이면 하현수라고요. 하현수. 둘이 닮았어요. 둘이 뭐 닮았더라?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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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요자. 그런 건 조금 말 안 해주셨으면. 도비. 둘이 도비 형제입니다. 도비 형제. 도비 형제. 10살 차이긴 한데. 도비 형제. 자, 여기는 태극.
태극기, 아름다운 태극기가 쫙 있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정묘사라는 곳인데, 정묘사는 아니고 정묘사는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정묘서 들어가는 입구예요. 자, 이거 의상은 어떻게 만드신 거죠? 의상 저희 원래 했던 도원경 때 입던 의상하고요. 그 여자팀이 했던 데스티니 경호 있나 지금? 저 밖에 앉아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 의상들에다가 천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직접 바느질도 하고 다 전부 수작업입니다. 수작업. 네, 다 수작업입니다. 저희는 협찬이 없기 때문에 협찬 연락 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협찬이 없어서 아직 협찬을 받을 짬밥이 안 돼서 저희가 수작업으로 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표정이랑 립싱크 제대로 하고 그러고 이제 끝냅시다. 네. 최선을 다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2배속을 할지 말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게 보시면은 경사로예요. 경사로. 이게 일반 이제 평지가 아니라 교차로? 경사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지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그러니까 경사면이 있어서 춤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안쪽이 평지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르막길이에요. 여기 각 보이시죠? 자, 지금 자 어떻게 할 겁니까? 2배속은 학원에서 찍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2배속은 학원에서? 네. 자, 투표합시다. 투표. 2배속을 학원에서 찍자. 2배속 학원에서 손. 학원별로. 학원에서 하고 싶다. 손. 가자마자 학원에서 찍어요. 가자마자 학원에서. 한, 둘, 셋, 넷. 네, 다섯 끝입니다. 세번 여섯. 자, 그러면 자 인사하고 끝내자. 예. 자, 이 영상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고, 영웅. 이거 브이로그를 원래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배경도 이쁘고 날씨도 좋고 의상도 이쁘고 그래서 그냥 짤막하게 찍어서 올리려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넣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해줘야 됩니다. 이쪽부터 한마디. 데스티니가 여자친구들부터. 자, 한마디씩 할까요? 자, 여기. 네. 네. 재훈이부터. 이 더운 날에 경사가 진 곳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 되고 딴 거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 창의력이 없네. 고생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수고 고생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많이 힘들었죠?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저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원래 2주를 하고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번 주에 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일주일이 또 밀렸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좀 혼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좀 미안하고 다음 거부터는 조금 더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 했나? 제가 방금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아, 그러면 자, 딴 거. 뭐 할 거 없으면 엄마 사랑합니다 해. 엄마 사랑해요. 우리 영웅 준비하면서 고생 많이 하신 리더 승민쌤이랑 다 같이 열심히 멋있게 만들자고 모여준 팀원들한테 너무 고맙고. 자, 팀원들 전체 자 고맙고. 너무 고생했어. 그 다음에 저희 다 열심히 준비 많이 했고 의상도 이쁘게 했으니까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개꿀.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자, 그다음. 예상 못했다. 이번에 다들 준비한다고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맞네. 네. 예. 타코야키 장인입니까? 이라시아이 마세! 이라시아이 마세 해야지. 이라시아이 마세. 초밥집도 하고. 자, 그다음에 어떻게 받는 거야? 자, 한번 몸 한번 더 보여주시고. 빨리 먹어. 자,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오케이. 자, 다들 마지막 인사하고.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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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 거야? 2배속 먹으러 가야지. 2배속, 유튜브로 1.5배속 가겠습니다. 준비. 노래 주세요. 시작. 수고했습니다.